자, 교과 속진 3학년 1학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속진 수학이고요. 하나는 사고력 수학입니다. 이 사고력이 보통 창의 사고력해서 교과랑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교과에 상관없는 내용들 중에서 교과서에 기반하는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되는 수학 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속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개념에 대한 강의입니다. 개념에 대한 강의는 이거는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주제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한 3학년 수준에서 강의를 한다면 3학년에서 한 4학년 수준까지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4학년에서는 또 5학년 수준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제별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윗학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풀이하는 강의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답을 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답만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답을 쓸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들 이런 거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풀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첨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하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 답만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나 첨가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진 강의를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먼저 풀어주십시오. 먼저 풀어보는데, 이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일 앞쪽 부분에는 이두 페이지에 대한 개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개념을 항상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 개념을 읽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시고, 강의를 통해서 놓친 부분들은 체크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념은 전체적인 개념을 쫙 이렇게 포함, 포괄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속지는, 총 6개 단원이 있기 때문에, 6개 단원을, 대략 한두 강의 정도식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강의가 한 강의당 한 30, 20, 30분? 그래서 요거를 총한 12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12강인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강의가 총 12개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자릿수의 덧셈입니다. 세 자릿수의 덧셈은 여러분들이 덧셈을, 1, 2학년 때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덧셈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받아올림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받아올림 이외에는 별로 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쓸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림하기입니다. 어림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림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답을 쓸때 뭐에 가깝습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약이라는 말을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냥 뭐에 가깝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냥 답을 써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림한다고 할 때는 약 얼마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684는 몇 백에 가깝죠? 600보다는 700에 더 가깝죠. 그다음에 467은 400보다는 50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자, 몇천 몇 백이라고 어림할 수 있겠습니까?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약 1200 이렇게 어림할 수 있겠고요. 자, 몇백 몇십에 가깝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약이라고 해주고요.
이 아이는 680과 690 중에서는 680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60과 470 중에서는 470에 더 가깝죠. 약470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천 몇백 몇십입니까? 했으니까 이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15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덧셈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죠? 덧셈을 해서 받아올림을 해주는 거죠. 받아올림을 주의하기만 하면 덧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 더하기 9는 13이니까 3을 쓰고 10을 받아올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1과 2와 8을 더하면 11이니까 1하고 받아올림 1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3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이 있었고 받아올림 1 했고 11이니까 1하고 1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1하고 7하고 6을 더하면 14가 되니까 14. 그래서 141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답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잠시만요. 1421이 되겠고요. 이 아이는 1100이 되겠고요. 아, 이 아이는 지금 아까 2번도 마찬가지고 2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좀 편하냐면 이 아이는 700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700을 더해주는 거죠. 요거랑. 근데 어떻게? 4가 부족하죠. 4가 더 작은 수를 더해야 되는데 700더큰 수를 더했기 때문에 빼기 4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0과 404를 더한 다음에 4를 빼주는 방식.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395니까 40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48인데 여기서 5가 부족하니까 5를 빼주는 거죠. 5를 작은 수를 더해야 되는데 큰 수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124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고요. 이 아이는 600에 가깝죠. 그러니까 847에서 6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면 1447인데 4가 더큰 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144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런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단위를 빼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단위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거 문제가 나오면 단위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해야 되죠. 더해야 되는데 779니까 뭐 요걸 780이라고 해갖고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그 세로셈 해서 받아올림 한 것처럼 세로셈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뭐 세로셈을 하는 게 일단 가장 편하겠죠. 답은 1646개가 되겠고요. 세로셈은 선생님이 아까 받아올림 1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정도는 설명해 줄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받아올림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수를 한두 번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생각해 나간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습니다. 자, 가장 큰 수는 어떻습니까? 765고요. 가장 작은 수는 456이네요. 그래서 더해주면 여기서부터 더하면 1, 2 21. 그래서 1221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문제 만들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문제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뭐 항상 똑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수가 많을 때는 또좀 이게 개수라는 것에 좀 적합한 그걸 써야 됩니다. 너무 작은 거를 쓰면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를 할까요? 사탕수 같은 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A 학교의 학생 수가 425명, B 학교의 학생 수가 786명이다. 그러면 AB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사탕이 뭐 딸기맛 사탕이 425개. 그다음에 뭐 포도맛 사탕이 786개. 그러면 사탕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덧셈을 하면 이 아이는 1211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덧셈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에 적합한 답을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답을 쓸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 또한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나는 이게 더 편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런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풀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되고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이 방법대로 덧셈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700하고 7로 나누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더하면 1196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7을 더하면 1203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597을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식이죠. 600을 먼저 더해 가지고 나중에 빼기 3을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600을 더하면 1473이고요. 그다음에 3을 빼주면 147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은 100자리와 10자리, 1자리를 따로 떼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 1은 보면 400이나 뭐 몇백에 가까운 수는 몇백을 먼저 더하고 더 많이 더한 것을 나중에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 2는 100자리, 10자리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자리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제시된 문제에서는 딱그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36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뭡니까? 아, 여기는 700으로 했으니까 빼기 4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700과 500 하면 1200이 되고요. 그다음에 36에서 빼기 4를 했으니까 32가 되고요. 여기 빼기가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더 많이 더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학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은 나중에는 결국 수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23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보죠. 495를 500하고 뭘로 해야 됩니까? 빼기 5가 되겠죠. 그죠? 500 빼기 5 하면 495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709를 더하기 9로 했네요. 그럼 여기는 700이 되겠네요. 그래서 500과 700을 더하면 여기는 12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9 빼기 5. 9에서 빼기 5를 하면 되겠습니다. 9 빼기 5는 4죠. 그래서 이 아이는 1200 4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를 잘 살펴보고 보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 여기는 580 빼기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600 빼기 2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답이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걸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99, 그 다음에 빼기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98. 이런 답안이 하나가 존재하겠고요. 두 번째 답안은 이렇게 먼저 더하면 어떻게 되죠? 1119.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98.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근데 2번보다는 1번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참고하시고, 1번이 조금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살펴보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지금 539를 539와 9로 나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440과 7로 나누면 되겠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아이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 아이도 980과 어떻게? 9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두 개를 먼저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300에다가 14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아이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9하고 7을 더하면 16이 되죠. 따라서 이두 개를 더하면 1436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겠네요. 그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더하기, 여기 800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517 더하기 800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는 한 방식이 있겠고요. 한번 해볼까요? 1317이 되고 빼기 1이니까 13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500하고 17로 나누고 요거는 800 빼기 1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500 더하기 17 그다음에 더하기 800 빼기 1 이렇게 해서 100자리 먼저 더하고요. 1300 그다음에 남은 자리 17 빼기 1 하면 16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1316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 5번과 같이 100자리 10자리 그다음에 100자리 10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고 1자리 1자리 계산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덧셈을 하는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계산이 되는지도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셈을 하는데 그냥 받아올림으로 계속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수학을 한다기보다는 산수를 하는 거죠. 그냥 계산만 하는 거죠. 수학은 계산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산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부터 10까지를 한번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다 더합니다. 자, 어떻게 더할 수 있죠? 만약에 수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더합니다.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러면 10까지는 뭐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100까지다, 1000까지다, 만까지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계산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짝짓기 방법입니다. 짝짓는 방법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같은 수를 만드는 방법은 1하고 10을 짝짓습니다. 그럼 11이 되죠. 2하고 9도 짝지으면 11이 되고 3하고 8, 4하고 7, 5하고 6. 그러면 11이 몇번 나오죠? 5번 나오죠. 그래서 11이 5번이니까 곱하기 5 해서 55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는 짝을 지을 때 10을 짝을 지으면 좀더 편합니다. 제일 끝에 10이 하나 있었고요. 1하고 9하고 짝을 지으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짝 지으면 10 되고, 3하고 7하고 짝 지어도 10이 되고, 4하고 6을 하고 짝 지어도 10이 되는데 5가 한개 남죠. 그래서 10이 5개 있고 5가 하나 있으니까 55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상관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부터 한 5까지 정도 있다. 그럼 그냥 더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개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저 방식으로는 힘들죠.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개수가 뭐한 10개나 20개 정도 된다. 그러면 10이나 20을 만드는 게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뭐한 475개다. 그러면 요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곱셈을 활용하는 방식. 그래서 2학년이 되면 곱셈을 배우고, 저기 뭐 3학년이 되면 두 자리 곱셈을 배우고 하면서 곱셈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수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1단원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